지난주 방송인 홍석천 씨의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공개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화제의 사진은 바로 홍석천 씨가 취객을 구한 모습인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이 온라인에 글을 올려 그의 선행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자 해당 경찰관을 만났습니다. 9월 2일 11시부터 1시까지 제가 사망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시 44분경쯤에 홍석천 씨가 저희 지구대로 찾아오셔서 취객이 대로에 쓰러져 있으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같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곳이 바로 취객이 쓰러져 있던 장소인데요. 이렇게 세우고요. 홍석천 씨가 이쪽에서 이제 계속 대화를 거셨습니다. 원래 취객이요. 경찰관한테 적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커요. 그런데 그 중간에서 홍석천 씨가 조율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선행의 주인공 홍석천 씨를 만나 어떻게 취객을 구하게 됐는지 물어봤습니다. 그 찾아오셨어요. 여기가 지금 제 집이 마포거든요. 근데 마포 바로 저희 집 앞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어디 방송 때문에 연습을 끝내고 집에 오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괜찮으시냐고 했더니 뭐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시다가는 뭐 나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소지품 가방 같은 게 있고 이래서 아니면 뭐 날씨도 요즘 밤에 좀 찬바람이 있고 또 워낙 바닥이 차고 이러니까 이분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나서보자 해서 이번 일이 알려진 뒤에 홍석천 씨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일을 할 만큼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고 친 거 아니어서 좋은 일로 여러분께 인사드려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고요. 앞으로도 더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착한 홍석천으로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쑥스럽네요. 자랑은 요만큼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꼭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형, 보고 싶어요.